부산지법 형사 6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적발돼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에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훈방됐지만 두 달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11km를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